미국 주식들이 화요일 혼조 양상을 보인 가운데 페이스북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테크 주식이 약세를 보여 나스닥 주식과 0.81% 하락했습니다. 대표적인 모터사이클 제조업체 할리 데비슨 주가가 최근 4분기 실적 발표 후 하락했습니다. 저조한 매출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오토바이 선적을 발표한 후 할리 데비슨 주가가 화요일 5.03% 하락하여 마감했습니다. 한편 고릴라 글래스 스크린을 애플과 삼성 핸드폰에 공급하고 있는 코닝은 15%의 매출 성장을 발표했습니다. 광섬유 수요 증가와 이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힘입어 화요일 코닝의 주가는 11.20% 상승했습니다. 제룩스 또한 분기 실적 발표 후 화요일 강세를 기록했습니다.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윤 확대를 위한 비용 절감의 노력으로 제룩스 주가는 11.36% 상승했습니다. 더 이상 회사 구매자를 찾지 않는다는 발표를 한 뒤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탑의 주식이 폭락했습니다. 애플이 독자적인 게임 서비스를 구축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돌면서 이 유통업체는 추가 압박을 받고 있으며 주가가 27.35% 급락했습니다.